안녕하세요. 언제나 청년들과 함께 꿈꾸면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큰형. 청년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교감 공감해온 청년 멘토,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신용환입니다. 충청도 촌놈이죠. 아버지가 중1 때 쓰러지셔서 23년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강인한 정신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인재가 되라라고 그 시골에서도 많이 강조해 주셨고 그런 속에서 제가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방황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대학 시절 등등을 극복하고 경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제 점프투게더라고 하는 그 멘토링 조직을 만들어서 경험에 대해 공유도 하고 미래 일거리, 먹거리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하면서 밤을 지새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비록 지금 알바를 하고 있지만 저는 훨씬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책임성, 그 사회적 책무를 가슴속에 새기고 많은 정치인들, 정당들이 더 사회적 큰 책임으로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 캠페인과 문화예술계 청년들의 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에 대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그늘을 잘 살필 수 있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따뜻한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실 리더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죠. 우, 문, 현, 답. 민생, 민초들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답을 내릴 수 있는 정당, 바로 민주당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는 데 선봉에 서겠습니다.